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권장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삶을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잘 계획되고 준비된 삶에 대해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방학 때만 되면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생활 계획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세워놓습니다. 공부하고 놀고 일찍 일어나고 다 해놓습니다. 근데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지킨 거는 한 두 가지는 지킵니다. 자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 두 가지는 잘 지키는데 나머지는 다 안 지킨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계획이 중요하구나, 현실적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한 바를 이루면 열매가 있고 참 복된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도 되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또 주도적으로 실천하며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일컬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자를 얘기하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철저합니다. 조직적 사고, 전략적 계획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내에 계획의 필수 요소들이 알알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가 나와 있죠. 임박했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할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도시는 밝히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도시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기한을 정했습니다. 장사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했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시기, 장소, 기한, 방법, 목표가 다 나와 있어요. 용의주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참 잘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있는데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OW1H라고 6하원칙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왜라고 묻는 그 질문이 빠졌어요. 왜 그렇게 시간 내어 어느 장소에 가서 기한을 정하여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이 궁해져요. 아마 왜라고 그러면 우리도 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아, 그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뭐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사람은 계속해서 수없이 있어왔습니다. 평생 계획을 세워서 시간 내어서 일해서 돈 벌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많죠. 아마 이 사람들의 대개 관심사가 돈 버는 걸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주제 중에 뭐 한 70% 가까이가 돈과 관련돼 있다든가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돈 드는 일이거나 돈 쓰는 일이거나 돈 버는 일이거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런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서점 가가지고요,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부자, 돈, 재테크 이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단어 들어가는 책을 뭐 알라딘이나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봐도요 수백 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뭐 특색 있는 책들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의 꿈 10억 만들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45세까지 10억을 만들기를 목표로 사례를 분석한 책이에요. 한국의 토종 부자들을 분석해서 14년을 취재했대요. 성공의 공통점, 이 성공이라는 것은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도표를 그려놔라. 30대 최대한 저축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라. 나만의 돈 버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점에 투자해라.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종작돈을 만들어서 투자의 기회를 노려라.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라. 뭐 이런 일들이 쭉쭉쭉 남겨 있어요. 다 아는 얘기들인데 참 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로 소개한 책들도 있어요.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알부자들을 취재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주로 땅으로 돈 번 사람들, 아파트 개발금에 편성한 분들이 많아요. 개발적이 미리 땅 사놓아서 재산을 수백억 대까지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부자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이 쓴 책이죠. 근데 돈 버는 습관과 재산 형성이 어떻게 대리를 물려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쓴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책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벌면 좋지만 그렇게 쉬운가요? 다 때를 만나야죠.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책 쓰면 잘 팔릴 거야. 일주일에 10억 버는 비결. 근데 그 책에는 꼭 부록이 딸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옥에서 심심치 않게 보내는 365가지 방법.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 안 짓고 쉽게 돈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책들 읽어보면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요. 남들은 이렇게 계획을 고민할 때 나는 계획도 안 세우고 실천도 못하고 뭐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의 책장을 덮으면서 드는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 모으는 방법에 대한 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들을 써놨는데 대부분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면요, 왜 그러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도 빠졌고 대답도 빠져있습니다. 왜 법니까? 그것을 벌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쓰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도대체 진짜 목적은 무언데? 라는 그 질문과 대답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충고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느냐? 그렇게 모으면 내일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느냐? 확신이 있느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정말로 안 쓰고 안 입고 해갖고 한 10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이 뭘 위해서 한 겁니까? 열심히 모아갖고 이제 든든해서 야 수십 년 안심하고 쓸 것을 다 모았다 그랬는데 치매에 걸려서 모은 것도 까먹었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물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집안이 쪼개졌어요. 아 그러면 그 모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이 궁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대답을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은 겉보기엔 좀 답답해 보여도요 원칙을, 정도를 걸어가는 결단합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어떻습니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서 지혜자의 방식은 다르죠. 전제가 다릅니다. 전제는 뭘로 두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이자 유일한 전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체념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못 맡기고 유행 따라 시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아파트 사한다고 쭉 따라가서 나도 살아가고 증권 투자한다고 나도 막 증권시장에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대전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야 되는데 그 기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설교에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이제 강북이 지역에 있는 데 살았는데 어떻게 친구의 이제 뭐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증을 선 관계로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물론 보증을 쓴 사람이 그 사람만이 아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회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분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신용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줘야죠. 집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줬대요. 그리고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그 동네에 살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당시 막 개발이 일어나던 강남 지역에 가니까 구석쟁이 집 하나 살 수가 있겠더래요. 집을 샀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예전에 팔았던 집을 몇 채 사고도 남는 돈이 되었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를 가져왔느냐, 전제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뜻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보증을 서주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회피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팔고 좋지 않은 것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는 투기의 성공자가 아니라 그냥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볼 때도 관점이 달라야 되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안목, 하나님이 나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기뻐하시겠느냐 바라보는 그런 관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전력 투구하겠다는 거예요.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좁은 길이고 협소한 길의 좁은 문,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뭐든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것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주 안에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주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것에서 처할 줄 아는 지혜가 나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철저히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도 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지요.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에콰도르에 있는 소수부족들이 밀림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원시부족 아우카족이라는 곳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식인을 일삼는 아주 개화되지 않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기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엘리엇은 그 선교사인데 원래 위튼 대학 출신이었는데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교수 요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니다, 난 선교를 가겠다. 근데 가도 지금 알려진 것도 아니라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강변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와서 칼로 그들을, 그 들어간 일행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비극이잖아요. 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가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종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선하게 행실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알게 되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집니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중에서 예수 믿어서 그 원시 부족 중에서도 목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목사가 바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장면이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가슴이 찡한 장면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권능은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엇의 일기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나태한 막대기를 불붙여 주소서. 하나님,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의 생처럼 충만하고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그 일기 속에 나와는 내용인데, 참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꾼이 그런 성가를 부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이 그냥 좋은 멜로디 속에 담긴 찬송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안목과 지혜를 주기 원하시고요,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돌파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16절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이것과 저것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허탄한 자랑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구원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은 욕심이 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이루어지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참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며 사는 것은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하고 한 걸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뭡니까? 지금 내가 행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거기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손해보는 일로 보여도 결국은 복된 길일 거야.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실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일을 행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작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 거기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에 험한 산길이었죠. 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기를 지나쳐갔다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반차가 있어서 돌아가며 성전에 섬길 기회를 갖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기회예요. 그때 내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벼르고 잘 준비해서 왔는데 그 사람 만졌다가 그 사람 죽기라도 하면 기회가 다 사라져요. 명분도 있었고 핑계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돕겠지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에 손해가 될 거야, 내 길이 힘들 거야,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길이 늦어서 또 강도 만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선을 행할 기회구나, 이 사람을 도와주자. 씻고서 여관에 내려다 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일 때문에 가면서 아마 단골집이었겠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는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전과 계획보다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기회가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한 기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받을 기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 내가 작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할 기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전과 그를 위해서 거대한 순종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 풍조 버리고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힘들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나는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이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스스로 깨닫습니다. 주님 기뻐하시겠다. 이건 내 생각 내 욕심인데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복받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내 마음속에 강권하실 때에 그 음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멈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 따라 사는 삶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복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 순종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십니다. 그때그때 넓고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길, 그것을 선택하여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잠깐 손에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